20년 넘게 방송 생활을 버텨내는 체력의 힘, 속골입니다. 이 뽀얀 국물 우려내가지고요. 그리고 네. 나서 넣은 고기가 발효시켜서 넣은 호주산 청정우. 야들야들하면서 너무너무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이거 정말 발효 과학입니다. 부드럽고. 네. 그리고 국내산. 대파, 마늘, 양파, 느타리 버섯, 심지어 고춧가루까지도 네. 국내산. 홈쇼핑 첫산. 이거 정말 이 제품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까탈스럽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래서 이 자리까지 제가 좀 까탈스럽긴 네. 했어요. 이 자연의 벗에서 네. 와 독하시다고. 그냥 단순 진짜 홍보만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몇 번의 샘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탄생한 제품이에요. 장가는 못 가지만 이거는 제대로 탄생시켰습니다. 아, 이 꼼꼼함으로 장가 가셨으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아, 지금 벌써 저출산 국가에. 기여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자 바로 보여드려요. 고객님 받아보시는 거 네. 고 상태 그대로 딱 개봉을 해서 한 팩에 600g이고요. 네. 내용물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해요. 소고기, 네.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느타리에 아. 여기에 토란에다가 대파까지 해서요. 국내산 고춧가루 바글바글 그냥 끓여내시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 간편하잖아. 육개장이 사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각 재료들을 다 어려워요. 손질해야 되잖아. 이거 어려워요. 예. 그렇죠. 재료 손질하고 그리고 또 소량으로 끓이는 게 아니라 많이 넣어서 끓여야 되니까. 이 속꼬리를 보세요. 와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 손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부위가 이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로 그렇게 파리를 쫓으면서 탁탁탁탁 친대요. 그럼요. 장어도 꼬리 힘이지만 소도 오. 꼬리입니다. 그래서 소꼬리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요. 예. 이 뽀얀 이 소꼬리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귀한 재료들 국내산 채소에 국내산 고춧가루 넣어가지고요. 딱 끓여냈습니다. 그럼 고객님 하실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요. 냄비에다가 끓여내시기만 내시면 하면 돼요. 네. 너무 간편하게. 오늘 식사 하셨죠? 안 하셨죠? 저녁. 예. 안 먹잖아요. 여기 와서는 밥 그럼요. 먹으러 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또 방송 때 시원하게 한 그릇 말아먹고 네. 나면 아, 이거. 근데 진짜 우리는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막 그렇잖아요. 이,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예. 이 조상들의 지혜예요, 진짜. 예. 예. 이게 땀을 확 내고 나면은 맞아. 그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개인이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십시오. 우리 항상 여기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급하게 먹어가지고. 네, 급하게 먹어가지고 입천장이 다 까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건 매운 맨날. 매운 맛이네요. 네, 매운 맛. 매운 맛이 저는 얼큰하니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있는 댁에서는 순한 맛도 괜찮고. 진짜 고객님 굉장히 뜨거워. 이거 집에서 팔팔 끓여 드실 때도 조심해서 드세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뜨거운 만큼 맛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정말 입안에 들어갈 때 이 머리에서 짜릿짜릿해요. 이게 땀이 딱 생기는 딱 느낌 있죠. 느타리 버섯하고 소고기가 풀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씹는 식감이 쫀쫀하게 있어요. 오, 국물까지 어쩜 좋아.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먹다 여러 번 촌장 됐잖아요. 처음엔 문제는 안 돼. 그리고 이거 수타 방식으로 만든 칼국수 면을 10개나 드려요. 난 이 면이요. 이 육개장에도 넣어 먹지만 저는 그냥 다른 집에서 저 이런 얘기 하면 돼요. 해물탕 국물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넣어 먹는데 너무 쫄깃쫄깃해요. 아이고 쫄셨어요? 예, 찢었어요. 제가 항상 먹을 때마다 예. 정신 없이. 근데 이게 진짜 국물하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고객님?